얘기할 차례 맞지? 상국과 가야의 문화와 문화 교류. 뭐 종교와 학문이 발달했는데 어떻게 발달했냐? 종교하면 떠오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사실. 불교밖에 없지?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뭐라고 했어? 역사 공부할 때 삼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인 이유는 자주 나올 뿐만 아니라 항상 똑같아. 뭐? 왜 왕권강화야? 그 이전 단계가 하나 있어. 국민의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왕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하나의 정신으로 통일되어 있으면 다스리기가 편하겠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단 말이야. 봐봐. 한 교실 안에서도 뭐 교회 다니는 애, 불교 다니는 애, 천주교 다니는 애, 어디 진짜 이상한 이슬람교 있는 애,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종교가 다 틀리면, 다들 어쩔 수 없이 이 종교적인 생각, 요게 자기의 가치관 속으로 깊이 새겨져 있지. 어? 그냥 때때로 이렇게 종교적인 생각들이 나오잖아. 하나를 통일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앞으로, 모두 다 기독교만 믿어 해서 여러분이 싹다 기독교만 믿고, 기독교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공통 요소가 많잖아. 우리 사고방식에, 생각에. 그렇지? 사람들의, 국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하기가 좋아. 그러면 왕의 힘은 강해지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싹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봐. 그리고 내가 한 인구 3천만 명을 거느리는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면 국민들이 어때? 아, 그럼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겠지. 이해했죠? 여러분 다 불교 믿는다고 해봐. 석가모니가 이런 거는 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면 다 그렇게 하겠지. 얼마나 좋아, 왕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불교를 수용한 이유는 왕실의 권위 향상과 국민의 정신 통일을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수용하였다 한 거야. 이해했죠? 불교예술 집중해서 듣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이 자리 저 다른 자세 좀 봐봐. 이게 대학생이야? 자, 어쩔 수 없이 예술품도 불교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탑도 나오고 불상도 나오네. 탑. 고구려는 주로 목탑, 나무로 된 탑이라는 거야. 목탑이라서 현재 거의 남아있지 않다. 왜 그럴까? 목탑은 왜안 남아있을까? 그렇지. 전쟁하면 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딜 가든지 탑은 대부분 뭘로 돼 있어? 그렇지. 돌석. 석으로 되어 있어. 오케이. 자, 백제는 익산 미르사지 석탑이지? 가까운 곳에 있잖아. 그 다음에 부여하면 정림사지 5층 탑.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5층은 백제가 대부분이 5층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또 탑의 이게 층수도 그 고구려 백제 신라마다 이렇게 좀 틀린데 5층은 대부분 어디라고? 백제라고 생각하면 돼. 당연히 신라겠지. 신라, 황룡사, 9층, 얘또 목탑이지, 목탑. 응? 그 다음에 경주 가면 분황사, 석탑.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얘네는 목탑도 발견되고 석탑도 발견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석탑이 더 많이 발견돼요, 여러분. 자, 불상은, 고구려는 금동령과 7년명 열의 입상. 백제는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상, 신라는 경주 배동 석조 열의 삼종 입상.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난 읽어주기만 했는데. 여러분은 뭐 시험 나올 때 열심히 외워야 돼. 알았지? 근데 운 좋게 시험 나올 때 이런 지명을 써주면 그나마 좀 덤벼볼 수 있지 않아? 서산이 어디 있는지 아니? 서쪽이야. 도로 말하면 충청도에 있을 것 같아, 전라도에 있을 것 같아, 경기도에 있을 것 같아. 또 하나 떠올려. 충청도에 있어요. 경주는 다 알지.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는 사실 모르는 친구는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좀 찔렸니? 몰랐었니? 거의 없어. 서산 충청도야, 충청도. 충청도는 백제야, 백제. 알겠지?
자, 도교가 전래되었다. 자, 도교. 자, 그래서 고구려는 사신도, 백제는 산수무늬 벽돌, 그리고 백제 금동 대향로 등은 다 어떤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도교야, 도교. 뭐, 도교야, 또 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를 진짜 이대로 써줘. 사신도, 산수무늬 벽돌, 백제 금동 대향로. 이렇게 세 개를 보기로 줘. 그리고 나서, 다음 중, 이런 문화재에 영향을 미친 종교. 종교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너무 쉬운 거고, 단답형이잖아. 그러면 객관식으로 할 때, 이거에 미친 종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특징은 바로 도교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야. 1, 2, 3, 4, 5번 이렇게 해서 도교의 특징을 물어봐. 알았죠? 이세 가지는 다른 거 몰라도 다 알아둬야 돼. 고구려는 사신도, 백제는 뭐? 산수무늬 벽돌, 또 하나, 금동대학로. 오케이? 금동대학로, 산수무늬 벽돌, 사신도,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종교의 영향이다? 도교의 영향이다. 그랬지? 유학의 발달과 역사서 편찬. 자, 유학교육. 고구려는 태학이 있어, 태학. 내가 지금 까먹었는데, 이게 태자니? 몇 따점 찍는 게 태자야? 둘 중에 하나거든? 이게 태지? 얘는 견자지, 개견자. 자, 태학이니까 딱 봐도 그냥 큰 사람이, 클 태자로는 큰 사람이 되라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해봐도. 중앙교육기관. 자, 지방교육기관에는 고구려는 뭐가 있었다고 했어? 경당 있지? 응? 또 외워. 태학과 경당. 태학, 경당. 태학, 경당은 어떤 나라? 고구려. 꼭 외워야 돼. 이거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 어? 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 자, 백제는? 오경 박사를 통해서 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봐봐, 여기서도 지금 다 유학교육이야. 그래서 점점점 다 유학교육으로 가는 거야. 알겠지? 종교는 삼국이 뭘 수용했어? 불교. 그 다음에, 자, 학문 쪽은 뭐? 학문은? 유학. 오케이? 유학. 오경 박사를 통해 유학교육을 실시했고, 신라는? 신라 청년들의 유학 공부를 시켰다. 그래서 임신석이석에 그게 나와 있거든? 석이석이니까 딱 봐도 비석이 되겠지? 또 다시 또 정리해볼까? 고구려 뭐? 태학 경당. 백제는 오경 박사. 신라는? 신라 청년들에게 유학 공부 시켰다 해서 임신석이석에 그게 나와 있다. 이 정도. 그리고 역사서 쪽으로 볼게. 자, 고구려는 이문집의 신집 5권. 다 역사서 여러분. 이거. 신집 5권. 자, 백제는 고흥의 서기. 그다음에 신라는 거칠부의 국사. 이 국사는 외울 필요도 없겠지. 우리도 오늘 뭘로 배워? 역사, 국사, 이렇게 배우잖아. 그잖아? 신라는 거칠부의 국사. 진흥왕도 있었고. 그 다음, 백제는 뭐? 서기. 고흥의 서기 근초고황 때, 그 다음에 고구려는 신집 5권. 이렇게 됐어. 현재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고. 알겠죠? 과학과 기술의 발달, 천문학이네. 왕실의 권위 향상, 농업 발달을 위해 천체를 관측해야 되고, 고문벽화의 별자리나 첨성대 등이 천문학이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원리를 알려고 아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 것들이잖아. 자, 농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에서는, 이게 옛날에,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는 뭐가 중요하겠어? 때때로 비를 내려줘야 되고, 햇빛도 적당해야 되고, 바람도 적당해야 되고. 근데 이런 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었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예측은 할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늘을 관찰하고 별자리를 이런 게 관찰해가지고 날씨를 그잘 예측을 해야지만이
농경생활이 편해지겠지. 농경생활이 편하면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천문학이 발달했다. 금속기술은 백제의 칠지도, 금동대향로, 신라의 금관, 각종 장신구 등 이렇게 되어 있어. 백제 칠지도 하면 저번 시간에는 뭘 떠올렸어? 그렇지, 이게 일본에 전해졌죠? 응? 왜 일본과 교류했다는 증거잖아, 칠지도가. 아까 금동대향로 되게 섬세하거든? 이따가 그림이 나오겠지만 되게 섬세해. 이걸 통해 되게 섬세하고 금속기술이 발달했다는 걸알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금동대향로는 무슨 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 신라의 금관 각종 장신구. 근데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거지. 삼국과 가야의 고분. 이번엔 고분이야, 무덤. 자,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 후기에는 뭘로 발전한다? 굴식 돌방 무덤. 이렇게 해서 쉽게 설명해 줄게. 돌무지는, 봐봐, 땅이 있어. 누가 죽었잖아. 무덤의 형태를 갖춰야 되는 게 그냥 돌팍 이렇게 쌓아 놓는 거야. 돌팍 이렇게. 돌팍. 돌이 무대기로 있다. 돌무지야. 가장 쉬운 형태잖아, 무덤을 만들기. 그죠? 그런데 봐봐, 굴식 돌방 무덤이야. 일단 돌방은 뭐냐면, 땅이 있으면 좀 파내. 방같이 하나가 있겠지. 어? 방같이 하나가 있겠지. 이게 돌방이야. 그 다음에 굴식이라는 것은 입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 터널식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다 시체를 안장하는 거지. 방에다가. 딱 봐도 정교하지. 좀더 세련됐지. 있어 보이죠. 초기에 돌무지 무덤은 장군총행, 장군총이 돌무지 무덤이고,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은 무용총이다. 이렇게 됐어. 근데 이것도 외워야 돼. 돌무지 무덤은 뭐? 장군총. 오케이? 그 다음에 굴식 돌방 무덤은 무용총. 반기야, 여기는. 짤 없어. 무용총은 뭐라고? 무용총은 뭐라고? 장군총은 뭐라고? 돌무지 무덤. 자, 백제는 초기에 돌무지 무덤. 석촌동 돌무지 무덤. 봐봐.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후기도 이제 벽돌 무덤으로 같이 벽돌 무덤. 벽돌 무덤 무령왕릉. 이 대표적인 벽돌 무덤이고, 굴식 돌방 무덤도 있어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세련되거든. 특히나 저기 무령왕릉은 여러분 실제 안 가봤죠? 근데 사진에 많이 나오거든. 나중에 보게 될 건데 되게 정교해, 세련됐고. 벽돌로 예를 들어 이제 무덤 내부가 이렇게 있다고 봐. 여기 바깥에서는 이렇게 봉분의 형태지만 무덤 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 이제 보면은 막 여기가 지금 다 벽돌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 건축을 했어, 이렇게. 벽돌식으로. 대단하지 않아? 돌판만 쌓아놓던 그 기술에서 무덤을 집처럼, 아니 집보다 더 멋지게 벽돌을 사용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정교하게. 그리고 벽돌마다 다또 무장도 들어가 있어. 멋있잖아. 이제? 자, 신라. 나무로 덧널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쌓고 흙으로 높은 돌무지 덧널 무덤. 좀 멋있어 보이니? 글자만 읽어봐도. 좀 뭔가 이 무덤을 만드는 기술도 좀 후지다는 느낌 들죠? 삼국 좀 발전이 항상 느려. 한번 해볼까? 나무로 덧널을 만들었다. 널은 이렇게 그냥 관 같은 거다 생각하면 돼. 뭘로 만들었어? 나무로 만들었어. 나무떼기. 얘는 뭘로 만들었어? 돌방. 돌로 만들었잖아. 어떤 게더 힘들겠어, 만드는 거. 돌이 더 힘들지? 나무 쉽잖아. 그리고 그 위에 돌을 쌓았어. 자, 일단 시체 이제 안장을 하겠지? 이제 닫고 그 위에 이제 돌을 쌓아, 돌을. 막 열심히 쌓아, 돌을.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다고 했어? 실제 봉분의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흙을 이렇게 쌓다는 거죠. 멋있니? 너희들도 만들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삼국의 고분과는 달리 대부분 능선에 자리 잡고 있다. 그렇습니다. 나왔네. 이거 잘 알아야 돼. 여기 다 암기야. 이해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삼국과 가야의 대외 외교, 대외 교류. 당연히 중국하고 교류를 했겠죠. 중국 및 서역과의 문화 교류,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살펴봅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서역인이 등장한다. 우즈베키스탄 궁정벽화에 고구려 사신이 등장한다. 딱 서역인은 어디일 것 같아? 이 가까운 동남아시아도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니? 그러지 않아? 글쎄, 그래, 아라비아 성이네, 아라비아. 대단하잖아. 우즈베키스탄 궁정벽화에 고구려 사신으로 등장한 거. 우즈벡 가까울 것 같아, 멀것 같아? 엄청 멀어. 거기까지 교류를 했다는 거야. 대단하지.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백제는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 자, 뭐가 남조 양식이야? 아까 배웠던 거? 무령황릉이 남조 양식이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봐봐. 무령황릉이란 글자가 나왔다. 무령황릉이란 글자가 나왔다. 또는 그림이 나왔다. 뭘 떠올려야 되냐면, 첫 번째. 이거는 벽돌 무덤이라는 걸 떠올리면 좋아. 벽돌 무덤. 자, 두 번째, 이 벽돌 무덤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걸 먼저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무령황릉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아, 혹시? 내가 그때 공중과 부영을 헷갈렸다고 했잖아. 공주에 있거든? 응? 공주에 있으니까, 무슨 백제야? 백제는 세번 수도를 옮기잖아. 한성에 있다가 어디로 옮기고 또 어디로 옮기잖아. 두 번째 뭐? 자, 한성 백제 서울이야. 그다음 밑으로 내려서 어디? 더 쉽게 이야기해줄까? 웅진 싱크빅 있지? 웅진 싱크빅. 웅진이야, 웅진. 그다음 어디로? 사비거든. 자, 얘는 서울인 거 알고, 얘는 공주라고 했지? 얘는 부여라고 했지? 부여 아울렛 있잖아. 부여 아울렛을 가면 항상 떠올려. 아싸비. 아사비. 떠올리고,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다. 이제 떠올리세요. 근데 부여에는 정말 조그마한 총동네에 뭐가 있다고 했어? 국립박물관이 있어. 대단하지 않아? 군산에도 없는 기지. 우리가 더 큰데. 익산에도 없잖아. 그 다음에 신라. 고구려를 통해 간접으로 중국 문물을 수용했다. 왜 그러겠어? 이 표현 자주 나오거든. 그냥 한 번만 이해하면 이건 안 외워도 되는 거야. 왜 고구려를 통해 간접으로 중국 문물을 수용했어? 그렇지. 얘네는 폐쇄되고 고립돼 있다고 했지. 어? 한강유역을 차지하는 게맨 마지막이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그래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한강유역 진출 후에는 중국과 직접 교류를 했다. 이거 굳이 외워야 돼? 한 번만 이해하면 왜 그런지 알겠지, 이 표현이. 초원길과 바다를 통해 서역과 교류도 했다. 초원길 바다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서역의 유리 그릇이라든지 금제 장식 보금 등이 발굴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삼국과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이 부분이 되게 웃기게 좀 시험에 잘 나오거든? 왜 그러겠어? 정치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앞섰다. 일본 니네는 우리보다 한참 뒤졌었다. 이런 것들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니야?
자, 일본의 고대 어떤 문화? 아스카 꼭 외워주세요. 아스카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아스카. 자, 고구려는 뭘 전해줬냐면 종이 만드는 법, 멍 만드는 법을 전해줬고, 그다음에 호류사의 벽화도 고구려 당진인가? 사람이 가득 비었을 텐데. 그다음에 다카마스 고분 벽화. 다카마스 고분 벽화를 보면은 고구려의 수산리 고분 벽화와 유사하다 해가지고 고구려의 문화가 전래되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야. 백제는 한자하고 유학을 전래해줬고, 자, 백제가 불교를 전래해줬지. 그다음에 박사들이 건너가, 아까 오경 박사가 있었다고 했잖아. 박사들이 건너가 일본의 과학 기술과 건축을 도와주었다. 여러분이 딱 봐도 일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 백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어. 자, 한자 유학, 글을 전해주고 학문을 전해줬지. 이게 가장 큰 거거든? 한 나라의 문화가 성장하려면? 그 다음에 불교, 정신 통일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학기술 건축도 도와주었다. 백제가 가장 크다는 영향을 미쳐. 신라는 배 제조 기술, 그다음에 제방 쌓는 기술을 전래해 주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좀 억지스러운데, 우리나라 조선소 어디에 많아? 조선소 어디 떠올라? 울산, 목포? 거제 조선소가 먼저 떠오르지 않니? 거제도가 먼저 떠오르지 않아? 이제는 조선이 많이 망해가지고 힘들거든. 거제도의 조선소가 커. 여기에는 현대중공업도 있지, 대우중공업도 있지, 삼성도 있지 해가지고 다 대만든 우리나라 3대 빅3가 여기 다 있어. 이렇게 울산은 자동차로 좀 유명하지. 목포하고 군산도 조선소가 있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거제도에 있는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 있잖아. 배잘 만든단 말이야, 이 지역에서. 이 신라 지역이겠지? 어? 그냥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생각해. 알겠죠? 자세 봐. 항상 경건하고. 가야. 토기를 잘 제작했다고 했고, 일본에 무슨 토기에 영향을 줬다? 이런 새끼. 새끼 토기야?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상상을 해. 나도 그렇게 외우니까. 막, 가야인이 일본인한테 토기를 전달했죠. 막, 토기 만드는 기술을 막 전수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딱 봤더니 일본 놈이 잘못 만들어. 가야 사람은 일본인한테 얘한테 뭐라고 하겠어? 이런 새끼, 씨. 이 새끼. 잘좀 만들어라. 억지로 외워봐, 이거. 알았죠? 응? 자, 그리고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삼국이 일본 고대 어떤 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아스카. 그 다음에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세케토. 오케이?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크게 볼게 없고, 아, 도교 쪽 설명이 좀 약했으니까 도교 한번 볼까? 자, 불교는 왕권을 강화하고 국민 정신을 통일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호국신앙이라는 게 나라를 보호하는 신앙이거든? 여러분, 이 팔만대장경은 고려 때 나오긴 하지만, 팔만대장경을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 네, 팔만대장경이 엄청난 건 알죠? 느낌상. 왜 그랬냐면, 외세의 침입이 있었을 때, 특히나 몽고거든, 그 당시에. 몽고의 침입이 있었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고 싶어서,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가지고, 팔만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호국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민의 상당히 많은 수가 기독교하고 천주교를 믿잖아? 이두개 합치면 한 반절 될걸? 우리나라 이게 믿잖아? 예를 들어 북한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 종교인들 열라 기도하겠지.
왜? 하나님이 지켜주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할거 아니야. 호국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야. 그리고 다양한 탑과 불상 제자. 대표적인 불교의 예술이잖아. 오케이? 그다음에 도교는 신선 사상, 산천 숭배 사상과 결합해서 발전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봐봐. 어떤 문인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풍류를 즐겨. 오케이? 술 한잔 시 한술. 술 한잔 먹고 시 한술 읊고. 어디 절경 좋은 계곡에 가서. 다 그런 게 뭐야? 도교의 영향이란 말이야. 도교의 영향. 신선사상. 오케이? 그래서 아까 사신도, 금동대향로, 산수무니벽돌 이런 거다 도교의 영향이라고 했어요. 아까 임신석이석 하면은 뭐가 떠올라야 돼? 일단 나라는 고구려 볼때 신라 중에서 신라지. 그 다음에 무슨 학문? 유교. 오케이. 신라 두 청년이 함께 3년 동안 유교와 도덕을 공부하고 그것을 몸소 순찰할 것을 맹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유학 교육을 시켰다라는 내용이야. 자, 이거 봅시다. 금동연가 7연명 열의 입상. 이거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어떤 나라일까? 고구려. 억지스럽게 외우는 방법 알려줄까? 7자 들어갔지? 7? 7? 고구려. 기억 들어가 있지? 비슷하지? 뭐지, 억지스럽게 외워야지, 뭐, 어떻게. 박사를 기지요. 그 다음에, 서산 용역리 마의 열의 삼존상. 자, 서산 나왔네. 지역 나왔지? 어디? 백제.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타. 자, 경주 불황사 석탑 이렇게 됐어. 자, 삼국의 불교에서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적 신앙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불교가 확산되면서 사찰이 세워지고 탑과 불상 등 여러 불교 예술품이 등장하였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불교하고 관련된 거야. 오케이? 근데 도교하고 관련될 거야. 아까 보면은 이게 바로 강서고분의 사신도 중 현무도. 사신도 그 알아볼 수 있어 없어? 그림 뭔지도 알아볼 수 없지. 그다음에 산수무니벽돌. 아까 산천을 중시한다고 나왔지?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고. 백제 금동대향로 봐봐. 딱 봐도 여러분이 되게 세련되고 정교하지. 근데 세련되고 정교하다는 거는 이 백제의 금속 세공 기술이 발달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종교나 사상은 도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봐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지. 도교 관련 문화유산을 묻는 출제가 잘 되니까 기억해라. 해가지고 잘 해볼까? 사신도 또 금동대향로 또 산수무니벽돌. 이건 다 무슨 종교? 도교야, 도교. 신선사상이나 산천을 중시하였다. 이 정도까지는 알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삼국시대에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선사상에 노장사상이 결합된 도교가 중국에서 전래되어 유행하였다. 자, 삼국의 고문 한번 볼까? 자, 아까 널 방이 있다고 했지, 방. 오케이? 자, 여기. 굴식. 입구 쪽이 터널로 되어 있잖아. 진짜 되게 멋있지 않아?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잖아, 그 옛날에. 나머지는 다 흙으로 덮어버렸고, 봉분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돌을 쌓아 방을 만든 형태로 다양한 벽화가 발견된다. 벽화가 발견될 수 있는 건 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 방이. 오케이? 방 벽에다가 벽화 그릴 수 있잖아. 자, 또 하나. 이거 어떤 나라였어? 이거 여기
고구려에서는 굴식톱밥부동 대표적으로 무슨 총? 톱만총은 아직 나오지도 않아요. 좀 이따 나오면 돼. 이거 신라야. 그건 좀 무용총이지, 무용총. 무용총. 나오잖아, 바로 무용도가. 고구려의 대표적인 굴식 돌방무덤인 무용총. 이게 무용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벽에 뭐가 그려있다? 이게 춤추는 무용도가 그려져 있다 생각하면 돼. 알았죠? 자, 돌무지 덧널무덤이야. 자, 돌파 그냥 팍팍팍팍팍팍 쌓아놨다고 했지? 어? 그래서 도굴이 어려운 구조에서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 왜? 얘는 봐봐. 여기 입구만 뚫어버리면 들어갈 수 있지. 실제 그러거든? 도굴이 유용해. 얘는 입구 있어 없어 지금 찾아볼 수 있니? 진짜 파야잖아. 파야지. 그리고 파다가 이제 흙은 다 팠어. 근데 뭐에서 걸려? 돌에서 걸리잖아. 도굴이 어려워. 자, 천마도. 경주 천마총에서 출토되었다. 말, 달에 하늘을 나는 천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 좀 봐야 될까? 서역. 서역과 고려. 고구려 각저총 벽화에는 서역인이 등장하고 우즈베키스탄인도 등장한다고 했죠? 신라의 경주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발견된 요리그릇, 금대장치, 보검 등은 신라가 서역과 고려한 사실을 알려 줍니다. 이거 딱 봐봐. 자, 우리나라 수로 굉장히 서양스럽죠? 자, 이거 봐봐. 궁전 벽화 보면은 우리는 알아볼 수 없지만 역사가들은 알아볼 수 있겠지. 이게 고구려 사신이래. 얘네들은 딱 봐도 뭐 이렇게 좀 외국인같이 생기긴 했네. 이게 고구려 사신이래. 우린 못 알아봐.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 돼. 자,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일본 고류 사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지. 자, 얘는 금동이고 얘는 목조지. 얘가 더 반짝반짝 더 이쁘잖아. 얘는 추악하고 촌스럽지. 광야. 나무잖아. 완전 똑같지. 그래서 삼국의 문화가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자, 가야토기. 가야토기는 일본에 무슨 토기에 영향을 줬다고? 이런 새끼 토기. 자신있게 해도 돼. 자,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하고 북해 일본 다카마스 고분 벽화. 서로 비슷하대. 우리 다른 거 같지? 역사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야. 문외한은 이거 잘 못 봐. 이해했죠? 자, 안할라다가 63초. 자, 한번 쫙 정리하려고 해봤어. 자, 삼국의 성장에서 고구려 먼저 볼게. 고구려 성장 과정이야. 성장 과정에서는 태조왕, 고국천왕, 미천왕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불교를 수용하고 율병을 방포하고 태학을 설립한 건 누구야? 소수림왕이지. 자, 태조왕은 뭐 태조니까 당연히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뭐 정복 활동도 벌였겠지. 옥좌를 정복했 때. 고국천왕은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하고 행정구역도 정비하였다. 좀 더, 중앙 집권 국가. 그 다음에, 이 부자 상속은 무조건 왕권 확립이야. 오케이? 미천왕. 미천왕은 미천하게 한 대동강 유역만 확보했다. 이렇게 알았는데. 소수림왕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지. 자, 아까 태학을 설립했다고 했어. 자, 고구려 교육기관을 한번 다시 떠올려볼까? 중앙에 태학이 있었고,
저 지방에 뭐가 있다고 했어? 지방에 뭐가 있다고 했어? 정당. 오케이? 있었다고 했잖아. 자, 백제. 고구려 개통의 이주민이 어디 유역에 건국을 하였다? 그렇지. 얘는 처음부터 한강이 있었기 때문에 전성기를 백제를 가장 먼저 쳐주는 거야. 오케이? 발전민, 전성기. 고유왕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등 공국제도를 마련하였다. 자, 목지국을 변환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남쪽 지역에 마한, 진한, 변한, 사만이 있었는데, 마한 중에서 가장 컸던 게 목지국이었어. 목지국 먹었다는 건 마한 대부분 먹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항만도 중부 지역을 확보하였다. 시고. 자,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하였고, 황해도 일대, 마한 전 지역을 이제 다 먹었네. 그다음에 중국의 요서 지방, 동진, 왜 여기에 진출하고 교류했으면 전성기 때 왕은 누구로 봐? 백제? 근초구왕. 네 글자지, 사색입니다. 근초구왕. 자, 침유왕. 침유왕 때 불교 수행했거든, 얘네는. 자, 백제는 침유왕. 그 다음에, 고구려는 아까 누구라고 했어? 불교 수행. 소수림왕. 신라는 기억나니? 이따 또 나오긴 할 테니까. 신라 기억나? 법흥왕이야. 이차돈의 순교로. 신라 성장, 삼국중 발전이 가장 느린 이유는 왜? 동남쪽에 처박혀 있지. 그래서 왕권이 약하고 토착 세력도 강했다. 토착 세력이 강했다는 건 여러분, 여기에 숨어 있는 의미는 왕권이 약했다.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 마련이 늦었다. 이런 뜻이야. 알겠죠? 자, 무슨 왕후 마리깐 사용했네, 드디어. 그다음에 김씨가 왕위 세습을 확립했다. 누구? 고구려. 누구? 네? 네모랑이잖아. 참고 나 이거 어떻게 외운지 알아? 다 외워야 되잖아. 그냥 막 여러분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왕호를 마리깐에 사용하였고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였다. 옛날에는 얘네가 박, 석,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거든? 근데 이제 김씨가 얘네가 왕권을 이제 독점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어떻게 독점을 했겠어? 그래, 그냥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해. 뇌물 줘가지고 이제 김씨가. 됐다. 억지로 외워야. 외우는 게 중요하잖아, 핸드. 알았죠? 이렇게라도 생각하세요. 자, 진한 지역을 차지하고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 왜군을 격퇴하기도 하였다. 이때 바로 뇌물왕 사건이야. 삼국과 가야의 발전, 고구려의 발전, 광개토대왕은 너무나도 잘 알지. 광개토대왕 장상하면 여러분 머릿속이 개운해지지. 너무나도 잘 아는 왕이라서. 명확하잖아, 영토 확장. 어? 복잡하게 뭐 관등을 정비했다.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불교를 수용했다. 태학을 설립했다. 이런 거 아니잖아. 이제 얼마깔끔해. 만주 대부분 지역과 얘는 한강 이북이야, 광개토대왕은. 오케이? 그다음에 장수왕은 한강 이남이지? 한강 이남에 진출해서 세운 게 바로 뭐?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하는 거죠. 그다음 광개토대왕은 아까 누가? 신라의 뇌물왕이 도와달라고 했지? 신라의 침입한 왜군을 격퇴해 주었다. 광개토대왕릉비의 업적을 기록했다. 그다음에 장수왕 때 가서는 어디로 천도를 해? 평양으로 천도를 하지? 평양. 자, 다시 설명은 하지만, 평양이 이쪽에 있다고 해봐. 뭐 국내성이었거든, 원래 수도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했다는 거, 위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지, 수도가. 왜 내려왔겠어? 밑에 쪽더 먹으려고. 남진정책이야,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건 당연한 거고, 수도 옮기면 무조건 여러분 왕권 강화야. 오케이? 왕권 강화 플러스, 원래 수도가 있었던 그 지역에 토착 세력들 있지? 또는 그 귀족들, 걔네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야. 수도 이전은 항상 그래. 천하관, 천하의 중심이자 하늘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다. 그래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태왕 성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지. 강력해 보이잖아. 태왕 성왕 그러지 않아? 강력해 보이잖아. 백제우 중웅. 자, 오색이는 나대동맹. 자, 왜 중웅이라고 표현을 했겠어? 지금 이 사건이 오색이 사건이거든. 고구려가 잘 나갈 때가. 얘는 사색이 때잘 나갔다가 오색이 때 쇠퇴해야 돼. 왜? 고구려 때문에. 근데 다시 살아나려고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야. 백제 입장에서는. 자, 한강유역을 빼앗겼어. 그 다음에 웅진으로 천도하지? 웅진은 몰라. 어디? 공주야, 공주. 문주왕 때. 자, 동성왕은 신라왕실과 혼인동맹을 체결. 어쩔 수 없이 신라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 이때 모든 정책은. 자, 무령왕. 아까 중국 남조 양나라와 교류했고,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고,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다. 그래서, 그나마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은 무령왕이야. 백제 중흥기 때. 어? 자, 무령왕 하면은, 아까 무령왕릉에서 뭘 떠올리라고? 벽돌무덤. 또 하나.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런 거잖아. 정치적으로 뭐? 얘 웅진에 있었지. 어? 웅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백제를 더 중흥시켜 보려고 노력했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나온 게 바로 담로에 왕족을 파견했다. 담로는 어려운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 당시에 뭐 백제 지역 이만큼만 있었다고 한번 해봐. 응? 지방 행정 조직이야. 담로 22개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야, 지방을. 오케이? 근데 담로에다가 왕족, 왕의 식구들을 파견한 거는 무슨 의미겠어? 그 지방을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풀어주겠다는 거야?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왕권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지. 지방 통제를 강화해서. 이해했죠? 자, 성왕. 국호를 남부여, 수도를 어디로? 드디어 얘가 또한번 옮겨. 사비로 옮겼어. 자, 중앙에 22개의 실무관청을 설치하고, 자, 일시적으로 환강을 회복하긴 했지만, 신라의 뒤통수 맞죠? 이때부터는 신라의 전성기야. 오케이? 자, 6세기 신라의 발전, 지중왕. 자, 드디어, 아까 내무랑은 마립간이었는데, 지중왕은 왕이라고, 그리고 국호도 신라라고 칭했죠? 지방 행정구역을 정리했고, 요거 하나 조심해야 돼. 지중왕에서 나올 거는 이게 중요해. 우산국. 오늘날 어디? 몰라? 울릉도. 자, 법풍은 아까 나왔죠? 뭐, 얘는 법이니까 율령반포, 불교공인, 병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얘가 금강가야를 정복하게 돼. 오케이? 그 얘가 금강가야를 정복하고 나중에 와서 대가야를 정복한 사람도 나와. 자, 불교정비 화랑도 개편하면 딱 봐도 누구겠어? 화랑도. 진흥왕이지. 지금 드라마 시작했니? 아, 내가 시작 안 했어? 자, 법흥왕이 금강가야 정복했으면 진흥왕은 대가야 정복해서 이제 가야는 끝나는 거야. 오케이?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대단하지. 이제 전성기지? 자, 4개의 순수비와 단양 신라 적성비를 건립하였다. 가야연맹의 성립과 발전. 건국은 낙동강유역의 어디 땅에서? 마한 지난 변한 땅에서 조그마한 연맹으로 성립하였다. 초기에는 금강가야가 주도했지만 후기에는 누구? 대가야가 주도했지. 금강가야는 누구한테 망해? 법흥왕. 대가야는 누구한테 망해? 진흥왕. 자, 중앙 집권국가를 성립하지 못한 이유밖에 뭐 굳이 시험에 나올 게 없어. 각 소국이 독자적 기반을 유지하고 백제와 신라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신라 이두 명의 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됐죠. 응? 삼국과 가야의 문화와 문화 교류. 자, 유학 아까 나왔어. 고구려는 태학과 경당. 자, 백제에서는 자, 오경 박사 제도가 있었다고 했지. 자, 신라에서는 임신서기설을 통해 가지고 유학을 공부했구나라는 걸알수 있다고 해서. 역사서 편찬. 고구려는 신지 모금, 백제는 서기, 신라는 국사.
자, 불교, 왕실의 권위를 향상시키고 국민 정신 통일을 위해서 수용하였다. 그리고 아까 호국불교의 성격이 있었다고 했지? 부처님이 외세 침입을 막아줄 거야. 부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사원, 불상, 탑등 불교 예술품들이 나오게 되죠. 자, 산천충배나 신천사상과 결합하여 귀족층에 전파되었다. 고구려 사신도 백제에는 산수문이 벽돌, 또 백제꺼 금동대향로. 이건 다 무슨 종교? 도교가 되겠지. 과학기술, 천문학, 첨성대, 천문도 등이 있다. 금속공예기술, 아까 칠지도, 백제, 금동대향로, 금관. 이거 세련된 금속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알수 있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말 많이 하네. 고구려. 초기에는 돌무늬 무덤, 돌팍 쌓아놓은 거, 장군촉. 그 다음에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지? 무용총이 있지, 무용총. 무용총에서 발견되는 게 바로 뭐야? 무용도. 자, 얘는 벽화 봐. 돌무늬 문어는 벽화 있을 수 있겠어, 없겠어? 거의 없어. 굴식, 돌, 방이 들어가야지만이 벽에다가 그림 그릴 수 있어. 자, 백제 초기는 돌무늬 무덤, 속초운동, 고분. 후기는 벽돌 무덤, 무령왕릉 나왔지. 무령왕릉 하면 뭐 떠올리라고? 벽돌무덤 남조와 교류. 오케이? 벽돌무덤 남조와 교류. 굴식 돌방무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돌무덤, 그 다음에 남조와 교류하고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역할을 했어? 무령왕.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서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런 거 하나 나왔었잖아. 오케이? 자, 여기 무슨 무덤에서 천마총이 발견됐어? 도굴이 힘든 구조. 겨무거리가 많이 발견됐다. 이게 뭐? 돌무지 덧널무덤이라고 하잖아요. 돌무지 덧널무덤. 오케이. 가야는 구덩식 덧널무덤. 자, 대외교류. 중국의 선진문물을 수용하고 서역과도 교류하였다. 자, 어디? 일본의 고대 문화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일본 고대 문화, 얘는 뭐? 일본 고대 문화, 일본 전체적으로 고대 문화고, 아스카 문화라고 했잖아, 아스카. 오케이? 그 다음에 쓰레기 토기는 어디까지나 토기 기술이야. 오케이? 집중 좀 흐려서. 네. 딱 봐도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서 그냥 튀겨 나오는 것 같아. 귀 들어가기 전에 팡팡팡팡팡팡. 난 누군가, 나는 왜 여기에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아우, 힘들어.